지금으로부터 약 수년 전의 일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진료실에 출근을 하는데 참한 부부가 한 50대 중반의 부부가 바로 진료실 앞에 딱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아주 뭔가 모르게 긴박하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기다리는 그런 눈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료를 시작하면서 왜 오셨습니까? 했더니 사실은 제 남편이 간암에 걸렸습니다. 근데 그 간암이 이미 4기로 퍼져 있었어요. 유명 종합병원에서 다 검진을 해보고 했는데 수술을 못한다고 합니다. 항암 치료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가산을 잘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제 부산에 있는 제 집에서 목사님이 나오는 TV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왠지 모르게 마음속에 큰 소망이 확 넘쳐서 의사 목사인 저분을 만나면은 내 병이 고침을 받지 않을까 이러한 확신이 들어서 정말 이제 마지막 소망,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원장님에게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담이 딱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이제 몇 가지 검사들을 해보고 뭐 혈액 검사라든지 기본적인 검사도 초음파도 해보고 했는데 참 아니나 다를까 참 이미 그 간에 있는 그 좌엽 문맥이 문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문맥이 그 간암이 이게 딱 침범해 있기 때문에 수술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약 크기가 약 8cm 정도 크기예요. 엄청 크죠?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작은 암들이 이미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는 의학적인 제가 이참 간암 독일의 본 대학에서 간암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간 전문의로서 이분이 앞으로 오래 사시면 한 3개월 넘기지 못하겠다 이러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계산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나 이분이 말이야 그냥 절대적으로 원장님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참 일단은 그 상황을 그대로 설명을 하고 현대의학적인 이러한 방법으로 이미 다 종합병원에서 다 검진을 받고 다 치료를 다 끝낸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더니 그냥 그두 부부가 그 진료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원장님, 안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자세가 너무나 마음이 안쓰럽기도 하고, 정말 마치 예수님 앞에 그, 참 소경 바디메오가 그냥 간절히 무릎을 꿇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생긴다. 제가 무슨 그러한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치유 목회를 하는 의사 목사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이 정말 간절해서 제 마음속에 정말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 바로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봤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나.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지금까지 그 절망과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한 앞으로 도저히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그러한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그 예수님의 그 마음,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불솟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손을 얹고 그 진료실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순간에, 안수하는 순간에 그냥 막 마치 모래에 그냥 물이 그냥 쫙 스며들듯이, 내가 오히려 그냥 빨려 들어갈 정도의 그 강력한 그러한 성령의 역사를, 뜨거운 불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러한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잘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참 뭐라고 말하냐면은, 제 병은 이미 나음을 받았습니다. 뭐 어떻게 해도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뭐 천국에 가도 좋고 뭐다 좋은데,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듭니다 하면서, 얼굴을 보니까 이 천사의 얼굴처럼 그냥 환하게 빛나는, 그런 사람 내가 처음 봤어요. 되게 기도를 해주고 그러면, 그리고 낙심과 좌절이 좀 위로를 받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확신에 찬, 마치 그 화초에다가 물을 주고 나서 보면은 꽃이 이게 확 피어오르듯이, 그러한 그 생명의 강이 넘침과 같은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한 4주 후에 와서 또 부산에 내려갔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식이요법하고 또 이러한 그 운동요법이란 이러한 뭐 일반적인 그러한 자연요법, 식이요법을 했죠. 그리고 필요한 간에 대한 어떠한 약들을 좀 처방을, 그건 뭐 항암제는 아니고. 그리고 한달 후에 와서 검진을 받는 겁니다. 이게 초음파를 댔더니 이 8cm짜리가 약 4cm로 줄어 있더라고요.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뭐 이건 어떤 뭐 항암제를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혀 약이 없이 4cm로 줄었어요. 그리고 나서 또한달 후에, 두 달이 지난 다음에 오니까 한 2cm로 줄어 있어요. 2cm. 그리고 주위에 있는 작은 그 전이된 자그마한 그암 종양들은 이미 다 사라지고, 그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육안으로. 그렇게 해서 참 4년이 지나기까지 아무런 그러한 재발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제 책을 하나 쓰겠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암은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이면은 어떤 암도, 이걸 나같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힘든 사람 속에 이러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물론 이러한 그 역사,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죠. 이런 것은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수많은 간암 환자들, 암 환자들을 이렇게 진료하고 했는데, 참 이분의 경우에는 몇 번의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마음이 순수하고 또 마음이 평화롭고 전적으로 의사를 믿고 신뢰하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절대 신뢰하고 의심치 아니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에게는 확실하게 역사하더라. 그리고 나서 좀 좋아지고 났는데, 이게 고비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좋아졌는데, 다시 이제 방심해서 옛날 그런 생활 방식으로 뭐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재발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성전에 다시 만났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소자야, 네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나 다시 재발하지 않기 위하여는 다시 죄짓지 말라 그랬어요. 범죄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적으로 병을 고치고 주님의 제자들이 또이 종을 통해서 많은 종들을 통해서 병이 고침을 받았을지라도 방심해서는 안 돼.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간증하고 너무 이렇게 막 나발대지 말고 이렇게 겸손한 태도로 사는 사람들은 재발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역사하심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기적적인 치유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실질적인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역이 지속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현대의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참 여기에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아직까지도 그 뉴턴적인 물리학적인 또 데카르트적인 분석 방법, 이러한 것이 과학적인 방법이 되어서 이러한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잘 설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많은 의사들이 그런 것을 한번 내지 두 번은 어느 누구든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외과 의사, 제 스승이기도 하신 분이시지만, 그분 간 이식을 많이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분이에요. 또 그분이 믿음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희한한 그러한 일들을 얘기하는 걸몇번 들은 적이 있어요. 다 검사해서 간 이식까지 하려고 다 준비를 하고 그래서 수술대에서 배를 갈랐는데 암이 사라졌다. 이 암이 갑자기 사라져버려요. 그분이 뭐 거짓말 하겠어요? 이러한 그 일들이 있다 이겁니다. 근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양자역학적인 그러한 새로운 과학,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원리와 또 양자역학,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모든 물질은 다 쪼개고 쪼개고 쪼개면은 원자로 원자에서 또 중성자 이런 것들로 쪼개고 또 쪼개면은 입자와 입자가 남는다. 이것이 바로 퀀텀이라고 하는 양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양자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입자가 되기도 하고 또 파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입자, 바로 그 양자인데 더 이상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입자가 사람이 이것을 파동으로 보면 파동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실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참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파동이 아니고 입자인데, 그래서 입자의 식으로 이러한 그, 동그란 구멍을 통과하게 했더니 진짜 입자가 또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또 파동인 줄 알고 이렇게 보니까 또 파동으로 이게 간접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구하길, 아하. 이러한 단계에는 하나의 그 생각과 관념, 이러한 그 느낌 아니면 뜻, 확신 이러한 것들이 그 양자의 형태를 변화시킨다는 것이 바로 현대 과학자들, 양자 물리학을 하는
그 보험이라고 하는 독일 과학자가 양자 물리학을 처음 만든 이것이 지속적으로 설명되고 있고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그 초자연적인 역사, 암세포가 치료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사라질 수가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이죠,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풍병자가 갑자기 낫다. 어떠한 그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해서 낫고 또한 그 백부장의 하인이 그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가시고자 청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참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감히 예수님을 그 하인의 집에 모시고 가기가 나는 너무 벅찹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도 깜짝 놀라셨잖아요. 세상에 이런 믿음이 어디 있는가? 로마의 백부장이.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하셨는데 그 시로 하인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양자 물리학이라는 것은 양자역학적이라는 것은 이러한 성경적인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역사가 사실은 초자연적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과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여러분과 좀 자세하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생물이라는 것은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분화되고 또한 이것이 눈이 되기도 하고 뭐 팔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는 것은 모든 세포를 구성하는 이것이 뭐 근육 세포가 될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신경 세포가 될 수도 있고 피부 세포가 될 수도 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설계하는 정보가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DNA, 유전인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병이 생깁니까? 이 병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잘못되었을 때 이렇게 병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잠깐 여기에 그 유전자 그 지도가 되는 모형을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사람의 세포 속에 그핵 속에 있는 그 유전자입니다. DNA라고 DNA. 이 DNA는 이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다리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모든 것이 딱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아미노산으로. 이게 아데닌과 티민과 구아닌과 시토신. 이러한 것이 어떻게 배열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피부가 하얘지기도 하고 까매지기도 하고 눈동자가 파란 눈동자가 있고 까만 눈동자가 있고 또 어떤 그 유전자의 잘못으로 많은 질병들이 생기고 고혈압과 당뇨가 다 이러한 염기서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잘못 이렇게 복사가 돼서 이게 만들어지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모든 생명체의 근원이 바로 여기. 그래서 인간의 그 게놈이라고 하는 그 유전자, DNA, 이 모든 DNA를 다 이미 다 연구를 해서 이제는 이 잘못된 유전자의 이 잘못된 구조를 잘라서 이걸 붙여서 그 DNA를 고치는 이러한 방법도 지금 상당한 진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설명을 하냐 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DNA라는 것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DNA의 구조와 그 염기서열이 변형이 된다는 것이 또한 현대 과학자들의 그러한 연구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종합병원의 그 심신의학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허버트 벤슨 박사가 연구를 했는데
기도나 어떤 호흡 운동이나 명상 운동을 통해서 그 유전자의 스위치를 키기도 하고 끄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유전자가 다 이렇게 참 운영이 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100%의 유전자가 있으면 실제로 유전자가 가동이 되는 것은 약몇 프로일까요?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97%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무엇을 상상하느냐,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떤 관념과 신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또 마음이 평안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유전자, 죽어 있는 유전자가 켜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더 평안하고 마음이 흡족하고 만족한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생명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생명이.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는 또 죽음의 유전자. 여러분, 암을 그 유발하는 암세포가 이렇게 쫙 복제되는 것을 유발하는, 원래는 그걸 막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런 유전자가, 암세포가 복제하지 않도록. 근데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세포 속에는 생명의 유전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또 모든 것이 다그 활력이 있고 노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유전자가 있는가 하면은, 또 우리를 빨리 늙게 하는 거예요. 병들게 하고 암을 유발하게 하는 이러한 유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기분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가 켜지기도 하고 또한 꺼지기도 한다는 것이 굉장한 요사이 그 현대 의학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면역 기능, 사실 암이 사람이 왜 걸리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다암 세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또 음식을 잘못 먹고 여러 가지 참안 좋은 그러한 스트레스 속에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이러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다이 정신의학적 스트레스, 불안, 초조, 염려, 두려움, 공포, 이러한 스트레스가 뭘 유발합니까? 바로 활성산소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불안한 산소를 생기게 해서 그 활성산소가 돌아다니면서 뭐래? 유전자를 파괴하는 거예요. 유전자를 그냥 파괴하는데 이게 파괴되는 것이 수선이 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복제가 돼버리면 이게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암세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정상적인 면역 세포가 마치 경찰처럼 말이에요. 돌아다니면서 다 색출하는, 이 스파이들을 색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세포 속에 들어가서 그 세포를 갖다 그냥 사멸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 몸속에 있는 T 세포라든지 또한 B 세포라고 하는 또 세포가 있고 또 자연 살해 세포, 우리 몸속에 있는 그러나 면역 호junga, 그 백혈구 중에 이러한 세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포들이 활동성 있고 건강하게 유지돼야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또 당뇨나 고혈압에 걸리지 않고 또 그랬을지라도 이것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암을 사멸시키는 그런 강력한 면역 세포가 활성화되는 유전자가 발동이 되게 되면은 이 암세포가 사멸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부산에 오신 그분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도 보게 되면 마음의 화평, 마음의 평화는 육신의 뭐예요? 생명이다. 이것이 사실 절대 과학이요, 절대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그냥 피상적, 아, 마음이 편안하면 뭐 건강도 유지되고 이거 당연한 것이지. 이렇게 생각, 이걸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고 만족스럽게 생각이 된다면은 생명의 유전자가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유전자가 활동을 해서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심장에 병이 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심전도, 우리가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게 심전도예요. 그래서 심전도는 뭡니까? 심장에서 나오는 파장을 검사하는 거예요. 전기 파장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건강하면은 그 파장도 건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에 부정맥이 있거나 협심증, 혈관이 막혀 있거나 아니면 심장의 그 크기가 비대해 있거나 심장이 뭐 제대로 이 판막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은 그 전파가 심장에서 나오는 심장 세포의 전파가 달라진다 이게. 전기 자극이 달라진다. 그래서 아 이게 이런 병이 있구나. 아 부정맥이 있네. 부정맥 중에서도 심방 부정맥이네, 심실 부정맥이네, 아니면 심방 세동이네. 이런 것을 의사가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약을 투여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을 약을 투여를 하면은 이것이 유전자가 고쳐지는 건 아니에요. 그 근본적인 해결책이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 환자에게 수술을 하거나 항암제를 투여하면은 암세포를 도려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항암제를 통해서 또 암에 걸린 암세포를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차별 폭탄과 같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까지도 같이 다 죽이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뭐냐면은 뭐겠어요? 면역 세포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암이 사라지는 것 같아. 항암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냐하면 암 세포도 죽고 그러나 좋은 정상적인 면역 세포는 안 죽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암 세포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은 그 살아있는 암 세포 아주 강한 자가 살아남아서 나중에 면역 세포가 꼼짝을 못 해. 그러니까 그것이 갑자기 재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에보다도 더 무서운 위험 속에 들어가 생명이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가장 자연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뭐냐?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라. 성경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병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장로인 주의 종을 찾아서 기도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를 먼저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근데 그 힘이 어떤 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버리면,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 맨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불안입니다. 두려움이에요. 공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혹시나 교통사고 나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정말 이대로 죽으면 어떡하지? 내 삶이 얼마나 남았을까? 이러한 공포 속에서 참 말할 수 없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그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죽음의 유전자가 켜진다 이게. 그 죽음의 유전자가 켜지면은 금방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죽음으로 치닫는 거예요. 혈액순환 관계, 또 몸속에 있는 모든 호르몬 상태라든지, 또 모든 면역 기능의 상태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죽음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예, 저만 믿고 그냥 매달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환자분들 중에. 왜냐면 누구를 매달리게, 그분이 신앙도 없는 분이. 그래서 의사 선생님만 왠지 모르게 내가 믿으면 내가 오래 살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의사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병이 낫지를 않아요. 약이 물론 효과는 있지만,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이 왜 그랬어요? 믿음의 효과예요. 그 믿음의 효과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래도 꽤 남편도 실력자이고, 수입도 괜찮은 분이에요. 독일에 있을 텐데. 그런데 그분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은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임신. 아기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아기를 꼭 낳아야 되겠는데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나 다른 자매들은 아기도 잘도 낳고 막 이러는데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아이 임신이 딱된 거예요. 배가 불러오고 뭐 입덧도 하고 말이지. 서로가 얼마나 좋아하고 박수를 치고 말이야. 감사하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산부인과에 가서 이제 검진 받아야 되니까. 받았더니 다 자궁도 커져가고 모든 것이 다 임신이 진행되고 있어요. 임신이 벌써 한 3개월, 4개월 이 진행 다돼 있는데 그 속에 아기가 없어. 그 속에 아기가 없어요. 이게 실질적인 거예요. 이걸 보고 뭐예요? 상상 임신이라는 거예요. 상상 임신. 이게 바로 참 이게 얼마나 이 상상, 이 생각, 이 신념이 유전자를 바꾸는 거예요. 이 신념이 모든 생체를 관리하고 세포에 놀라운 영향력을 준다 이거예요. 임신하고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한 스토리를 봤는데 한 여자가 말이에요. 강도에게 잡혀가지고 그냥 팔이 잘려버렸어요. 팔이 잘려. 그랬는데 그 여자가 살아나온 거예요. 어떻게 양팔이 잘렸는데, 그거 죽어야 마땅하잖아요. 피가 흘렸는데, 뭐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데. 양팔이 잘린 채로 벌써 수주가 지나서 도망 나오는데 살아있다 이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팔에 잘렸을 때 나는 살아야 된다. 나는 사이보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 피는 멈춘다. 이러한 절대적인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는 죽을 수 없다. 나는 죽지 않는다. 이러한 생각이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요? 혈관을 닫아버리고 피가 멈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와 같이 이 신념과 뜻과 생각이 바로 유전자를 바꾸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그 과학자들의 그러한 그 연구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 있느냐. 여러분, 갑자기 암에 걸린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 가만히 보면은 물론 뭐 음식 관계라든지 또뭐 비만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여러 가지 암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는 대부분 많은 시간이 걸쳐서, 10년, 20년, 30년이 걸쳐서 이것이 축적이 됐을 때 암이 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암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대부분이 보면 본인도 모르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공포를 가지고 내가 암이 걸리면 어떡하지? 내가 내 자식이 아직 나는 시집을 딸의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계속 검사하는 거예요. 유방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이런 공포가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진짜 유방암에 걸려버려요. 그왜 그럴까요? 이러한 공포와 암에 걸려서 죽는다는 이러한 생각이 암 죽음의 유전자를 켜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고
그냥 직장에서도 그냥 그 능력 있게 말이야. 캐리어가 있고 경력이 있는 분들이 갑자기 퇴직을 했어. 그랬을 때 병에 걸리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그만큼 이 모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형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는가,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뭘 낳아요? 생각이 행동을 낳는 거예요. 행동이 습관을 낳는 거예요. 습관이 성격을 낳는 거예요. 또 성격은 자기의 운명을 결정지어 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늘 평안하고 은혜스럽고 안정감을 가지고 사는 것인가? 이것 때문에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뭐 요가도 하고 뭐 무슨 뭐뭐 뭐 요새 뭐 뇌호흡도 하고 명상도 하고 뭐 불교에서는 무슨 뭐 템플 스테이에서 이게 인기가 매우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에게. 좀 신비스러운 거거든.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효과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적인 그러한 생각과 관념과 뜻이 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근본적인 영적인 이러한 원인이 있는 것, 죄의 문제로 인해서 그런 것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인 치유의 방법은 성경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여러분 보세요. 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것이 속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굉장히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 그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악한 것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여러분, 그 유다에게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거부를 했으면은 어떠한 그 생각도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을 보고 음욕을 받는 이러한 그 미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죄가 안 돼요. 그러나 그 음욕을 품을 때, 그 생각을 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음욕의 영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모든 생각이라는 것은 생명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반드시 인격체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인격체가 없죠. 어떻게 생각이 나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더러운 생각, 추악한 생각, 방탕한 생각, 술 취함의 생각, 게임 중독의 생각, 음란한 생각, 이러한 생각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그러한 더러운 악한 영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 생각과 함께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집을 짓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무슨 악령이 내게 들어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물론, 완전히 사로잡히지는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그러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완전히 마귀의 노예가 되진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나 생각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마음속에 그러한 옛사람의 정욕, 이러한 타락한 성품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 이러한 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 생각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 속에 있는 악한 영, 살인의 영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보십시오. 제가 이, 저, 뭐, 수련으로 근무할 때 보면은 수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근데 보면은 자살 미수가 많아요. 그런데 한번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계속 시도, 거의 90%가 나중에 죽어요. 그 얼마나 괴로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은 바로 생각을 치료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 생각을 가지게 해주는 어둠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8년 동안 아브라함의 딸이 사단의 메인바 되었다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귀신을 내쫓아냈어요. 그랬더니 구부러진 허리가 펴졌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어떤 명상이나 뇌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정화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귀신을 내쫓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먼저 내가 범죄하고, 내가 악한 생각하고, 더러운 생각해서, 그것을 불려 들어와서 부분적으로 내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첫째는 인지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자꾸 그런 생각을 내게 주는 거예요. 내가 왜 자꾸 이 생각에서 끊어지지 않지? 내가 왜 자꾸, 이상하게 마음의 충동이, 이런 충동이 있지? 음란한 생각이 떠나질 않지? 이것은 뭐 내가 좀 아직 젊고 막 이거 호르몬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이다. 응?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호르몬 그 항호르몬 주사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을 줘버리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은 없어질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도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난 도박을 안 해야지? 이거 하니까 말이야 손가락을 진짜 잘랐어요. 그랬더니 발로 도박을 하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생각을 집요하게 강요하는 어둠의 영, 인격적인 실체가 마음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방이 돼야 한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생각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음란의 영, 교만의 영, 술 취함의 영, 분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의 영,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요. 겸손해야 되는 거죠. 겸손하지 않고 이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이러한 영에 좀 사로잡힌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초대를 할 테니까 제 집에 오셔서 좀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벌써 자세가 안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겸허한 태도로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자기가 먼저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역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귀신만 내 쫓아낸다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일곱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형편이 더 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음이 정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는 나비 효과라는 그러한 게 있어요. 이 나비가 말이에요. 날다가 그 꽃을, 꿀을 빨다가 꽃가루가 떨어졌어. 어디로 떨어졌냐? 원숭이에게 떨어진 거야. 원숭이 등에 딱 떨어져. 원숭이가 꽃가루를 맞고 나서 가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자수에다가 막 긁었어요. 그랬더니 야자수가 흔들리면서 야자가 똑 떨어졌어. 어디에 떨어졌냐? 돌에 딱 떨어진 거야. 근데 돌이 굴러 내려오는 거야. 그러다가 또큰 돌을 쳤어. 큰 돌이 간당간당 하다가 큰 돌이 또 떨어지니까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계곡에 그냥 돌이 꽉 차요. 그런 돌 사태가 있잖아요. 근데 비가 왔는데 그 비가 물이 차기 시작하는 거야. 돌이 막아서. 근데 그 물이 화산의 분화구, 중턱에 있는 분화구를 막아버린 거야. 근데 그 분화구를 막으니까 이 분출구가 없으니까 화산이 폭발해버렸어. 그래가지고 화산이 폭발하니까 지상 이변이 생겨서 그 저기 멕시코에서 일이 일어났는데 저 뉴욕까지의 말이야 엄청난 태풍이 불어온 거야. 이것이 바로 나비 효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작은 기도 하나가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하겠다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내 마음을 지키겠다는,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생각을 가져다 주는 어둠의 권세, 악하고 더러운 추악한 영들을 내 마음속에서 추방하겠다는 결단이 있을 때 여러분 자유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구원의 방주가 되십니다. 그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그분의 능력 안에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바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덮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죄악이 사해진 곳에는 더 이상 어둠의 권세, 악하고 더러운 영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혹시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끊을 수 없는 이런 악습이 있다. 계속적인 생각 속에 나타나는 이런 나를 괴롭히는 그러한 집요한 생각이 나를 주관하고 있다. 이럴 때 여러분, 예수 안에서 회개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대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궁극적인 해방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대적하면 완전한 자유함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깨어 경성하며 기도하며 나의 유전자, 생명의 유전자를 켜는 방법,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신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평안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그 평안이 우리의 잠자는 생명의 유전자를 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